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또한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예담 가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예담 가족들, 이 시기에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요,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의 내용,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질 만큼 소설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2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그걸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가르침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순환 예고를 한 번 더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가올 고난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순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26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는 장면까지 26장 내용에 기록이 되고 사형이 구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바쁜 그 26장 끝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소설 같은 흐름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뭔지 배경이 어떠한지 전혀 이 여인에 대해선 소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는 그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기도하실 때는 졸기도 했었고 어떤 제자 한 명조차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순환의 그 준비 과정에 동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장면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고 가지고 있었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함께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 분개를 하였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 분개라는 단어는요, 몹시 분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앞에 가장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는데 깨뜨려 드렸는데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분개를 했는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헛되이 쓰느냐고 분개를 했는지 우리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절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고다 하는도다 하거늘 그것을 팔아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일 텐데 왜 이 아까운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행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 여겼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지 왜 이것을 낭비했느냐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향유옥합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지는 여러 설명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이 향유옥합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 노동 품값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오늘날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연봉에 가까운 오늘날 연봉이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을 한 순간에 한 사람의 머리에 깨뜨려 부었던 것입니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녀의 행동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연봉의 가치, 너무나도 큰 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 뭐하러 라고 말했던 그 표현이 조금은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당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더라면 내가 그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이었더라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은 여인입니다. 내 형편이 부자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 삶의 전부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전부인 향유
향유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한순간에 쏟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그 당시 그 상황 속으로 나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향유를 쏟은 여인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계산을 하며 분개를 했던 제자들의 입장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면 한 30년 전 정도의 시간 이전 일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요즘에도 가끔 이제 보이긴 하는데, 겨울이 되면 구세군, 이렇게 종을 치면서 냄비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구세군이 이렇게 늘 지하철역에 곳곳마다 서이 계셨습니다. 이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종을 치면서 이렇게 모금을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때 어느 역이었는지도 생각이 나요. 잠실역, 지하철역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는데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냈는데 주머니에 동전도 없었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아마 용돈이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요. 구세군 앞을 지나는데 왠지 분위기상 이 10,000원짜리를 저 냄비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몇 학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생이 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었던 제 모습,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이걸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넣고 지나가자니 그 순간 무슨 마음이었는지 뭔가 마음이 깨림칙하고 순수했던 마음에 순간 고민을 하다가 왠지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서 만 원을 넣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만 원을 넣고 돌아서는 순간 아깝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까웠냐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아까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아까워했나 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아까웠던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드릴 때 어땠는지 이렇게 고민했던 그거는 정말 별로 생생하지 않고 너무너무 아까워서 늦고 도망치듯 돌아섰던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저렇게 계산을 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아까운 것 같고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자리에 그러한 마음은 계산했던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지수의 초등학교 때 그 시절만 아까워하며 계산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저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신앙의 자리를 돌아봤더니 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 앞에서 계산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였던 부족했던 저의 모습이 많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드려야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요청하셨건만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나누는 손길을 나누는데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나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렇게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의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는 것을 드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남는 시간을, 남는 것을, 내 것을 떼어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찬송가 9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잘 아는 찬송이실 거고요. 좋아하시는 익숙한 찬양이실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시죠? 무슨 찬양인지.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마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내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자신의 삶을 쏟아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삶의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주의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개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또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그 상황이 어떠할지언정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며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삶의 모습 모습 순간순간이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예당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러한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처럼 내 상황이 더 급해서 졸기도 하고요. 때론 외면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발걸음에, 십자가 사랑의 그 발걸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사역에 우리의 발걸음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에게 좋은 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로, 하나님께 좋은 일로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또한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삶을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요, 우리 오늘은 김종민 학생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집사님, 모경숙 집사님의 자녀인 김종민 학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 제목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준비 과정에 놓치는 사항 없도록 세심히 준비하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자신감 있게 모든 과정 임하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도 인도하셔서 선한 눈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김종민 학생이 또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종민 학생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신앙을 준비하며 수능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 과정과정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과정마다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 요소 요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김종민 학생을 돕고 그를 돕고 그 아버지여 기도하고 아버지여 중보하는 자들 선한 눈길과 선한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민 학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비전을 주님 심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를 향해서 정말 신앙의 발걸음을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이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찾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히 쓰임 받고 귀히 그 삶을 다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김종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 김종민 학생과 늘 함께하여 주사 준비하는 과정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심하게 잘 준비하여 모든 과정마다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종민이를 비롯한 모든 수능을 앞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를 꿈꾸는 자녀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게 하시어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려 내어드린 여인의 모습을 만납니다. 아낌없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